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5월 8일 오전 8시 24분경에 후쿠시마에서 또 내륙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규모는 3.4고요.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금 이 미나미 이 도호쿠 쪽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후쿠시마 죄송합니다. 미야기현 이쪽에서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이 계속 지금 이 미야기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6.8의 지진이 있었죠. 지금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2월 22일 날그 뉴질랜드에서 6.3이 난 이후에 보름 뒤에 3월 9일 날 미야기현에서 7.3 나고서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 또한 이제 올해 역시도 3월 5일 날 뉴질랜드에서 8.1 나고서 보름 뒤에 또 역시 미야기현에서 7.0의 강진.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또 6.8, 계속 4.8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역시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이두 곳에 이 미나미 도호쿠 쪽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강진이 7점대 강진이 한번더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지금 매우 위험한 그러한 이 미나미 도호쿠 쪽의 상황이고요. 지금 5월 8일인데 이제 5월 7일 날 지금 지진이 6번 났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난 지진은 우라카와입니다. 홋카이도 우라카와에서 4.1의 지진. 이제 이 우라카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우라카와 이런 우라카와 해변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쿠시로와 네모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해상에서 쿠시로 네모로 해상에서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죠. 우라카와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 아오모리 역시도 저는 한 바운더리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오모리 역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 보시면 여기 도마리 원전과 여기 이 아오모리에 있는 이 로카쇼무라의 핵 재처리 시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또한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쪽에서 지난번에도 이쪽 라인에서 그 크게 쳤을 때 야키타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해안에 대한민국의 동해안에 특히 강원도 쪽이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매우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홋카이도 역시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두 번째 지진은 구마모토였습니다. 이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마모토 지진이 이 시코쿠 섬에 대지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마모토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났는데 이게 원래 이 대만에서 시작을 해서 4월 7일 날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구마모토에서 어제 2.3의 지진, 지난해 깊이는 10km. 여기까지는 팩트고, 그 추가적인 설명은 다 저의 개인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됩니다. 뭐, 어떠한 팩트는 아닙니다. 여기서 연합군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구마모토로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난세이 제도가 위험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류크 해구와 저기, 오키나와 트러프 쪽을 통과했을 경우에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 남해안을 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여기 중간중간에 계속해가지고 그 치고 올라왔죠. 연합군이 뭐 낮에 이또만 도카라 열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이 결국은 구마모토까지 와서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이 오이타현을 거쳐가지고 에이미의 현에 이카타 완전을 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 있는 이그 시코쿠 섬에 보시면은 여기 난카이 트러프가 있어 같이 폭발할 위험도 있는 이런 매우 좀 위중한 상황이고, 다음에 또이 구마모토가 이건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만에 하나 이게 중앙 단층선을, 이 중앙 구조선 단층을 쳐가지고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이 후지산과 이 도쿄까지 칠 수가 있는 그런 매우, 최악의 상정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진은 아오모리였습니다. 역시 아오모리 또 났죠. 아오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홋카이도와 또 같이 본다고 그랬죠. 아오모리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지진하고 있는데요. 이 아오모리 같은 경우 홋카이도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오모리 여기 지진 역시도 이 아오모리 보시죠. 아오모리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라카와에서의 지진 홋카이도 그 다음에 쿠시로 네모로 다 해상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벌써 최근에만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벌써 몇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많은 지진들이 이 아오모리 홋카이도에서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 홋카이도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그러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지진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이 가고시마인데 큐슈의 가고시마현 남단의 그 오스미 반도인데요. 이 오스미 반도의 이 동쪽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좀 보고서 말씀드리면 이 보시면은 이 오스미 반도는 여기 있습니다. 오스미 반도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이곳입니다. 큐슈의 그 가고시마현의 오스미반도 동쪽에서 지진이 났고요. 역시도 그 스와노세지마 화산이라든지 도카라 열도, 그다음에 그 사쿠라지마 화산 또 며칠 전에 폭발했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대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지진한 걸 보시면은 여기 이바라키현입니다. 여기 이바라키현 역시도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도쿄를 바로 강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북쪽의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을 강타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이게 도쿄도를 쳐서 또한 후지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위험도 있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고 다음에 어제 마지막 지진을 보시면은 이제 그 후쿠이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후쿠이 같은 경우는 이 주부지방인데요. 이 주부지방에서 최근에 굉장히 계속해서 간사이와 주부지방, 이전에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심각했지만 이 간사이와 주부지방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후쿠이에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이 후쿠이 말고도 지금 우리 이 옆에 있는 이 이시카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현이라든지요, 이 나가노현에서도 지진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야마나시, 그 다음에 시즈오카, 이 야마나시와 시즈오카가 이렇게 되면 이게 후지산이 여기 있기 때문에 후지산이 폭발할 확률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은 아이치현에서는 크게 뭐 그렇다 할 지진은 안 보이는데 큰 지진은요, 아이치현까지 이제 지진이 날 경우에 정말 이 주부지방 전체가 대폭발을 할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전 세계 지진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금 8일간 굉장히 지금 이쪽 남태평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미와 중미, 그 다음에 이 샌안드레아스 미주수, 여기 샌프란시스코 쪽하고, 그 다음에 알류산과 쿠릴열도 캄차카가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재팬을 향해서 계속 지금 압박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상황은 이 재팬이 굉장히 큰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바누아투에서도 큰 지진이 계속 나고 있으면서 우리 또 바누아투 법칙을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뉴질랜드 법칙도 있지만 이 바누아투 법칙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지금 일본을 향해서 5월 1일부터 더더욱 이렇게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진을 잠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진을 보시면요, 중국의 지금 하나 났죠. 중국 거의 매일 한두 번씩 나고 있습니다. 5월 8일 오전 10시 53분 51초에 신장,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신장, 시장, 티벳, 그다음에 민난, 저기 스촨, 칭하이, 신장에 여기는 1위죠. 신장 1위죠. 차푸차얼시엔 여기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중국의 중국을 보실 때는 거의 5개 지역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다음에 시장 티벳입니다. 그다음에 윈난, 수추안, 그다음에 그 칭하이 성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몽골에서 또 이렇게 황사가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위협을 하고 있는 아주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핑동시엔입니다. 핑동시엔에 오늘 5월 8일 오전 9시 4분에 지진이 났죠. 핑동시엔에서 지진이 난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또한번 핑동시엔 두번 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이동에서 났고요.
한번 저 지도를 찍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게 타이동입니다. 타이동이고요. 여기는 핑동시엔. 핑동시엔에서 난다는 것은 굉장히 안, 과거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핑동시엔이 4. 과거에 핑동시엔의 제 기억은 6.7인가 굉장히 강진이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던 이 그곳입니다. 핑동시엔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핑동시엔에서 지금 벌써 두 번의 지진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타이동에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타이동, 계속 지금 타이동이 나고. 지롱이 지롱에서 계속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면 5월 7일 날 어제 경북 영덕군에서 북북동쪽에서 5월 7일 날 오전 1시 44분 4초에 1.2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북 문경시에서 5월 6일 날 저녁 9시 24분 09초에 1.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